나 치과 가는데 왜 따라오는 거야 대체? 전에 치료받았던 치아에 문제가 생겨 옛날에 살던 동네에 있는 치과에 가는 중인데 갑자기 마네 씨가 같이 가자며 끼어탄 상황입니다. 카메라 들고 마이크에다가 세팅하고? 뭔가 예전 살던 곳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실 나오신 거야? 그런 느낌으로다가 쫓아오는 겸 같이 나오니까 뭔가 데이트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편하게 오시겠습니다. 예. 여기가 다 우리의 추억이 새록새록 깃든 곳이라고. 기억나지? 저기 창문에 글라스 데코가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 맞네. 그게 시작이었어, 우리 브이로그에. 맞네. 그치? 그게 거의 처음이었지? 그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집을 조금 특정하기 시작을 했다. 맞아. 보여가지고. 계속 봐도 잘 보였어요. 난 그렇게 아파트 주민이 많은지 몰랐지, 내 구독자 중에. 저기 농구 코트. 아, 공룡! 잠자리 잡던 거. 야, 그때 공룡 옷 입었을 때가 온도가 50도를 육박하는 날이었는데 말이야. 익었겠는데, 그러면은? 이분하게 입고 있었어 나는. 와. 맞아, 그때 재밌었는데 완전 아가가 있잖아. 아빠 내 나비 어디 갔어. 요즘 또 잡자고 얘기 안 한다. 그렇지, 집에서 로블록스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 이제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벌레 잡으러 가자 이러면은 뭔 곤충이요. 동물의 숲에서 나비나 잡아요. 여기도 뭔가 많이 변했다. 반했어? 조향? 나한테? 조향? 다 싹 다 씹어버리네. 야, 신혼 때 살던 집 오니까 느낌도 좋지 않냐고. 뭔 신혼이야? 우리는 새록새록 피어나지 않아? 지금 기억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억 조작이라니. 겪어본 적이 없어요. 네, 결혼함과 동시에 매주미가 태어나서 뭘 할 겨를이 없었더랬죠. 오늘부터 겪어보면 되지. 아니. 나 잡아봐라. 왜 자꾸 신혼에 목매? 처음 살던 곳 오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 야, 처음 왔을 때 너 몇 살이었어? 나 23살? 19년도. 야, 19년도였으면은 너 23살이나 24살이네. 와, 여기 막 이사 왔을 때 매주미가 3살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렸었구나 싶네요. 아, 내년이면 30이잖아. 네. 우리 20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신혼 때처럼 다시 돌아가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때? 일단 호칭부터 바꿔야 돼. 우리 호칭부터 틀렸어. 야, 너 하지 않고 자기야. 선생님. 자기야. 자기야. 1번 자기야. 2번 여보. 뭐래? 왜 되게? 뭐야, 밖에서 어떻게 부르게 해? 자기야로 통일? 자기야는 좀 낯간지러운데? 신랑. 내가 애기라고 부를게. 아, 싫어! 싫어. 공주. 아, 싫어! 왜 이래? 이 근처에 우리 그때 카라반 갔었잖아. 카라반? 오늘 하루 노는 거 어때, 거기 가서? 애기 학원을 5시에 오잖아. 어차피 여기 입실이 3시? 뭐 그쯤이야. 1시간 정도 우리 둘만의 시간 갔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고. 너무 좋은데? 네, 결국 그 너무 좋은 계획에 어울려주기로 했습니다. 그거 하나 사가면 되겠지? 응, 충분하지. 그럼 금방 가거든. 그럼 이제 신혼에 어울리는 이제... 뭐야, 그 제스처 되게 변태 같아. 그때부터는 자기라고 불러줄게. 왜, 아직은 애기야? 아직 스몰 사이즈 베이비. 그럼 나도 같이 애기라고 불러줄게. 알겠어, my honey. 근데 너무 깊게 이입을 해버린 것 같으니 여긴 이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가자기. 어우, 남사스러워서 아유. 가자. 부끄러운 짐 것도 들어라. 많아. 아니, 짐 들어줄게. 이거 봐, 이제 그냥 막대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졌어. 아이, 신혼 시절엔 나쁜 남자가 유행했었으니까 잠깐 따라해본 겁니다. 소리 나죠. 자기 무겁잖아 라고 말하는 것 치고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주시는데요? 자기 무거우면 자기 마음이 아파. 일로 와봐. 뽀뽀해주게? 아니요, 촬영 전에 마이크 착용해드리려고요. 넓네요. 침대 꽤 넓네? 여기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구석진. 신혼부부 눈무슨 카라반 내부 보자마자 바로 매주미 생각부터 하는 마네씨. 야, 침대가 근데 이게 한 더블 돼 보이지 않아? 이거 앉아봐. 되게 좋은데? 뭐야. 어이. 깡패냐고 이거는. 자기야, 뭘 하려고 문을 잠그고 그래? 탈출 방법? 자기 장난도 잘 친다. 일단 애기 오기 전에 진짜 한 시간밖에 못 쉬거든? 쉬고 있자. 그래. 꿀 같던 낮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덧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정신이 안 차려지니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출발하려 합니다. 자! 뭐 하는 거야? 역시 갈증 날 땐 맥주만 한 게 없죠. 어쩌지? 운전을 할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와. 마네 씨가 운전하는 차에 조용히 얹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고, 난 할머니. 해주미를 데려와야 되는데 실수로 웬 할머니를 모셔와 버렸네요. 할머니, 고무신까지 신고 오셨어요. 자,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따라와. 점핑 키, 점핑 키. 에비 버이.
엄마 2층도 있는데? 마네씨 예상대로 2층 침대에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 할머님. 아 일단 그 소주부터 확인해보자 우리. 아 맞아 냉동에 넣어놓었지. 오 마이 갓. 소주는 멀쩡하고 아까 한 입 먹고 다시 넣어둔 맥주가 터져 있네요. 너 놀리느라고 그대로 넣어놨구만. 아, 이런 정리해주세요. 예. 아까 신혼이었고 지금은 혼신. 혼신을 다해 청소 중. 아내 놀림값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다니. 말하면 안 되는 단어. 그걸 말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탈락.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방구 끼지 않기 이러면 엄마는 방구 끼면 탈락인 거야. 그건 좀 나쁘다. 라고 말한 매점에는 아빠의 금지어를 뭘로 정했냐면. 오케이. 여행 와서 한잔하고 너 못하게 하는 건. 와 진짜 이건 악마도 한수 접겠다 진짜. 여기 안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잠깐. 아 그런 거야? 아, 그럼 나 다시 정해야. 다행히 게임 룰을 착각하고 정한 거라 다시 다른 단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아 참고로 각자의 금지어는 이렇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착하고 이쁘게 생겼을까 우리 딸은. 금지어가 뭔지 모르니 모든 행동을 조심하는 매조미. 반응도 안 하는 게 너무 무슨 말을 원하는 거야? 지금 이 반응을 원하는 거란다. 아빠는 오늘 뭐 했어? 나 사랑스러운 아내랑 데이트했지. 지금은 사랑스러운 딸 옆에 이렇게 뽀뽀해도 가만히 있는. 어? 오빠 피한 거야 지금? 아 전국에 있는 아빠들 지금 당장 아이들이랑 이 게임 해보세요. 성능 진짜 확실합니다. 뭐 하는데? 간지럼 태우기야? 간지러워가지고 이게 묻었다 머리카락. 엄마 탈락. 머리 넘기기. 머리 넘기기. 여기 한 개 있었네. 이거는 손을 넘긴 게 아니잖아. 이것도 넘기는 건데 봐봐. 이것도 넘기는 건데. 자 엄마 탈락. 엄마 고기 구워. 그다음 우리 둘이도 하자. 둘이? 근데 아빠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나 이겼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줄이야. 좀 전에는 아니 말하면은 지는 거였어. 와 다섯 뿌리 지대로구만. 짠. 아 야, 이거지 이거야. 아까 그거 술 먹을 때 캬 하지 않게 했거든. 아 그래? 어. 야 너무한다 술. 에이. 야, 무조건이었는데. 에이, 악마네. 야. 아. 와. 비주얼 봐. 자 이쯤에서 오늘의 메인 안주를 보여드리죠. 기름기가 잘 흐르는 마네시 수제 고등어 초절임 회입니다. 간장 찌그가 냠. 와 이 맛이 진짜 무슨 뭐야 가시 있어? 가시 맛밖에 안 나네요. 무튼 1차로 고기와 회를 배터지게 먹고 2차로는 가볍게 라면 하나만 끓여서 카라반 안에서 야무지게 먹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 잤어? 못 잤나 보네? 아직 안 일어났나? 학교 가야지. 발작 버튼을 눌려서인지 방어벽을 더 단단히 쌓아올리는 매조미. 이렇게 되면 뭐 저도 비장의 수를 쓸 수밖에 없어지죠. 역시 효과 끝내주네요. 잠도 깼으니 깔끔하게 정리 후 퇴실하고 이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